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답답하죠?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오늘 시황에서 오시는 이분 말씀을 들으시면 요즘은 뭐 됩니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예.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도 계속 했는데요. 김진 이사님은 그 해답으로 차별화 장세라는 단어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 의미하고요. 전략 세우도록 할게요. 지난 한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만 못 가냐 이거였잖아요. 네, 네, 그 단어를 차별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더더욱더 차별화의 흐름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조금 전개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확실히 의사록 이후부터 완벽하게 차별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 FOMC 의사록?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의사록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록을 보면서 제가 내린 저의 결론은 뭐냐면 일단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자체는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봤을 때 금리 인하의 폭 자체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래프 자체가 뭐냐면 98년 이후부터 연준의 이제 정책 금리를 그려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의 연준의 정책 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 있는 수준까지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꽤나 높은 금리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높은 정책 금리 레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보면 쉽게 둔화되고 있지도 못하고 물가 자체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지 못해서 연준의 고민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사록에 보면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 연준 위원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립금리 자체가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립금리라는 게 사실 실존하는 금리가 아니고 이제 자연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자연금리를 이제 보통 중립금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자체가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서 본 것처럼 현재 정책금리가 2008년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현재의 금리 자체가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은 수준의 금리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전처럼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이전의 제로 금리 수준 레벨로 저렇게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중립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의 금리 자체가 하향,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긴 하겠지만 원래 예상, 뭐 올해 초만 해도 뭐 6번 인하할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수준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일 수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금리도 대략 2%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좀 이제 중립금리라는 얘기가 뭐 적정한 네. 네, 금리는 2%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런 컨셉이잖아요. 일부 뭐 어떤 네. 연준위원들은 중립금리가 이미 3.5% 레벨 내에 또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연준의 의사록 이후에 실제로 이제 시장의 단기금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시장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고 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좋은 산업과 현재 이 높은 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산업은 그게 차별화라는 거죠? 예, 분명히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으로 지난주에 지수로도 나타나서 제가 가지고 네. 와봤는데 왼편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다우지수 차트고요. 오른편이 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왼편에 있는 다우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상승에서 단기 상승에서 이탈하는 정도의 흐름까지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까지 상승을 이어가면서 고점 갱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조금 더 심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고금리가 되면 성장주들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되는데도 나스에 강하다. 네. 성장주 기술주가 강하다. 그거는 네. 결국은 그 가운데 AI라는 핵심 단어가 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예, 예. 이 AI라는 산업 자체가 네. 현재 단순히 꿈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그렇죠. 게 아니라 예. 실질적인 업황이나 투자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금리와 상관없이 단행되고 있는 네.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가 보통 장기금리, 금리에 좀 더 민감하다는 예. 이야기와 다른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를 주도하는 게 미국의 빅텍들이고 돈들이 네. 꽤 있고요. 그죠? 그쪽에 성장을 주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적도 나오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네. 이제 실제로 이런 높은 금리에서 산업이 잘 유지되는 건 AI 산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AI와 산업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그리고 주가 지수의 이제 비중 자체가 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 내 차별화가 더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약세도 조금 더 강화되는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시장 약세, 미국 증시 강세의 원인을 이사님 시각으로 잘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차별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네거티브한 영향이죠. 그런 차별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인가? 이게 추가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 또 주목할 이벤트나 경제 지표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라면 목요일 날 발표될 미국 GDP하고 금요일 날 발표될 그러니까 PCE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 이어가자면 PCE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예. 현재 차별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기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금리의 레벨을 확정하게 할 수 있는 경제지표는 PC이기 때문에 PC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PC 같은 경우에는 CPI에서 확인을 했듯이 추가적인 안정은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폭 자체가 CPI 대비해서 그렇게도 확실하게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예상치로 보면은 코어 PC 예상 증가율이 월간 기준으로 0.3%로서 전월이랑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폭의 물가 안정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그리고 또 이 PCE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지난주 후반부터 더 강화된 이 차별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굳이 이 흐름이 바뀐다고 한다면 PCE를 확인하면서 금리의 레벨이 낮아질 때 조금 차별화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관련해서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더라도 현명하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뭐 AI 모멘텀 간 다음에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네, 미국 시장이 가장 직접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네.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어리석은 질문이었고 그렇다고 한국식 다 팔아 미국으로 가 그거는 아닌 거고 물론 투자하시는 분도 많지만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관련해서 물론 미국 증시의 상승세만큼이나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는 트렌드입니다만 그 안에서 어느 쪽이 그런 수혜를 받고 올라갈까요? 네. 예, 일단 뭐 미국 시장만 조금 보면 네네. 그래야 우리나라 좀 시장이 예. 보일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결국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이 여전하다. 뭐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전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만 올라왔다고 하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중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퀄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그래프로 엔비디아와 퀄컴을 비교해 봤는데 지난 3개월간의 퍼포먼스 자체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로직으로 말씀하신 게 저희 시간에도 꽤 됐어요. 그죠? 네네, 퀄컴 얘기하신 게 그렇죠. 예, 예. 얼추 한 달 이상 두 달 된 것 같은데 네. 퀄컴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보면 기존의 엔비디아 중심으로 오르다가 온디바이스 AI라고 네. 해서 다른 모멘텀이 추가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시장 자체로도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흐름을 보면 이 AI 산업에 따라서 파생되어서 수혜를 받는 산업들
그런 산업들의 주가 상승세 확산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젠슨 황 같은 경우가 기존 데이터 센터하고 딱 구분지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들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시장이 반도체, 뭐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 설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보면은 뭐 변압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전력망 관련 업종을 지나서 이제 구리의 상승을 유발하기도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 후반 엔비디아 실적 후반 이후부터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수소 에너지, 태양광까지 상승세가 미국 시장에서부터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로 보면은 지수 간으로 차별화가 심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상승의 폭이 확산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국내 시장 전략 할 텐데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SK하이닉스는 거의 5%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8%인데 삼성전자는 2% 밀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 품질 테스트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시장 전략 관심 섹터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 충격은 HBM 불확실성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단기에 지금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 트렌드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자체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국면은 단기 변동성 증가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다. 물론 우선순위에 삼성전자를 놔야 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지금 주가 오르고 있는 테마들을 보면 그게 거의 우리나라에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그대로 적용돼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는 그동안 제가 올해 내에 하이닉스를 언제 팔았어야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빠진 부분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지난주부터 다시 강화되는 HD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같은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구리가 상승하면서 뭐 LS그룹 같은 그런 LS 지주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반기부터 이제 미국에서 강했던 ESS, 그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진 시스템, 그리고 뭐 태양광에서는 하나 솔루션 네. 이런 기업들이 거의 미국과 매칭돼서 올라가니까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이런 종목들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하나 솔루션 얘기했죠. 뭔가 움직이는데 글쎄요. 이거 우리가 확신 갖기에는 그랬는데 조금 더 강하게 수급이 네. 그러면서 오늘 또 강합니다. 예, 시황해설 이번 주 전략 점검했습니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